자, 한국에서 밥솥이 왔습니다. 오랜만에. 아, 오랜만이 아니지. 처음이지. 야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. 어, 주걱이랑 이건 뭐지? 너? 짜잔. 랑콤. 어? 낭이야? 이게 좀 낭이네. 이거는 안 돌려야 돼. 됐어? 낭? 낭. 근데 이거 한번 켜볼까? 근데 잠깐만, 오빠 저거 줘봐. 도브.com. 어? 어. 목자, 목록. 아, 그렇지, 목록. 어, 오, 동민. 아, 그리고 이게 싹새가 더 이게 잠깐만. 여기 보면 일란란노 겸이나 뜨남 첫째. 어? 세척을 한번 해 볼까?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쿠쿠입니다. 음성 가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하세요. 쿠쿠. 여기서 이제 22분. 응? 할머니 할프? 괜찮은데? 밥맛이 궁금하구만. 코코 밥솥 어떻습니까? 아주 좋아요. 야, 근데 이거 밥이 그동안 우리가 먹은 거는 사실 뭐 베트남 쌀이긴 한데 밥통이 오래된 거였으니까 이거 아마 이따 밥을 한번 해 먹어 봅시다. 시모. 꼬꼬꼬꼬. 꼬꼬꼬꼬. 그래서 무 말랭이 팥독 그래서 take home. 레티 세모.
안녕히 계세요. 안 꼼테나? 저는 또 맛있어요. 네. 많이 잘했어. 많이 드세요. 네, 안 먹고 올게. 오늘은 장모님이 또 후회로 넘어가신 날인데 저희 바로 옆집인 쌀국수 맛집으로 쌀국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. 와, 오늘 아침인데 와, 손님이 꽉 찼습니다. 꽉 찼습니다. 어우, 쌀국수가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. 네, 빈텅 안 퍼홈. 아,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 보통 여기 사장님도 저희 하노이 쪽 북부 사람인데요. 베트남의 이 쌀국수 퍼라는 건 사실 북부식 쌀국수입니다. 여기 이제 가게 사장님도 저희 옆집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은 또 중부 사람이기 때문에 퍼는 일반 이 저희 쌀국수는 많이 안 드시고 조금만 이렇게 드신다고 하네요. 와, 쌀국수가 아니 후추 뿌린 거죠? 후추. 야, 이게 진짜 맛있게 생겼습니다. 자, 심모이. 어? 많이 드세요. 자, 이렇게 저희 쌀국수 먹고 또 가겠습니다. 자, 순식간에 우리 안도, 우리 장모님도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고 갑니다. 바이바이. 자, 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아니랑 이불이 좀 해져가지고 이불 사러 왔는데요. 와, 확실히 베트남에서도 이불은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뭐 한국에서 제가 뭐 이불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요거 보호하고 그 다음 이불 그 다음에 베개 커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50만 동 불렀는데 조금 할인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420만 동. 한국 돈으로 치면은 20만 원 넘는 건데 한 25만 원? 25만 원 정도, 2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저번에 한번 사보고 딴 데서 사봤는데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좀 품질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예, 여기 가게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안 사장님이 픽한 그런 가게로 왔습니다. 지 여다이 꽝까오는 자, 지금 또 이불 사고 안 괜찮아? 오빠 생각 괜찮은 것 같아. 야, 여기 진짜 여기는 뭐 팔기도 하지만 배달도 지금 제가 와가지고 막 엄청 배달이 나갔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집에 갑시다. 고고고.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29 항바라고 저기 호수 발에 앞에 저희가 사는 다낭 시내보다는 조금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여기 항상 이렇게
붐비고 또 특히 도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만약에 이제 뭐 다낭 제가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도 계시지만 또 여기 다낭의 교민분들도 계신데 제가 주소 하나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예,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이사오 좀 어다이? 다이사오 어다이 꼬냐? 그 한 이유? 다이사오 좀 어다이? 아, 품질이 좋아서? 오케이. 할인도 조금 가능하고. 사실 이제 백화점 이런 데서는 뭐, 할인이 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고, 물론 또 가격도 비싸고, 여기 품질도 좋고, 또 가격도 좀 그나마 좀 저렴한 것 같고, 그래서 왔습니다. 가자!